오늘 영국에서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결국 토트넘에 매각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에 갤러거가 토트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갤러거의 토트넘 이적이 다시 화제가 된 이유는 첼시의 결단과 토트넘의 배짱 때문입니다. 그동안 첼시와 갤러거는 토트넘은 싫다라며 배짱을 튕기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첼시가 갤러거를 내보내기로 최종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력하면서도 유일한 클럽은 토트넘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갑자기 코너 갤러거의 이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토트넘이 도리어 배짱을 튕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첼시가 토트넘에게 갤러거를 데리고 가라는 입장이고 토트넘은 이적료를 더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3천만 파운드, 약 500억 원 이상 4천만 파운드, 약 665억 원 이하의 이적료로 갤러거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첼시의 요구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최근까지도 첼시는 6천만 파운드, 약 1,015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최근 이런 상당한 금액의 이적료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리어 토트넘의 요구대로 이적료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더라도 영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첼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승점삭감 처벌 때문입니다. 첼시는 지난해 1억 2천만 파운드, 약 2,1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구단주가 토트 보엘리로 바뀐 후에 선수 영입에 무려 10억 파운드, 약 1조 6,970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이익 및 지속가능성 규칙 준수를 위해 거액의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승점 삭감 징계의 위기에 놓여 있는 첼시를 구할 수 있는 클럽은 토트넘과 리버풀 뿐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갤러거를 영입하려고 하는 클럽은 오로지 토트넘뿐인 상황입니다. 축구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첼시는 심각한 승점 삭감 징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타자는 토트넘이고 하루라도 빨리 갤러거를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는 6월 31일 전에 갤러거를 매각하고 장부의 수입금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갤러거 영입을 위해 3천만 파운드, 500억 원을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요구 금액인 6천만 파운드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토트넘은 첼시가 돈이 필요하고 게다가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갤러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올 의도입니다. 첼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갑자기 갤러거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빨리 팔고 현금을 챙겨야 하는 첼시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제 토트넘이 제노아 공격수 구드문드손의 영입을 위해 유벤투스와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코너 갤러거와 포지션과 스타일이 겹치는 구드문드손 영입에 토트넘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일제히 속보, 토트넘이 세리에A 에이스 영입을 위해 유벤투스와 싸울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소식을 전담하는 알레스 데어골드 기자는 토트넘은 공격 강화를 위해 구드문드손의 상황을 주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드문드손의 영입 발표로 첼시의 코너 갤러거 영입이 물 건너갔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갤러거와 구드문드손이 들어온다면 미드필더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러거와 구드문드손의 경기 스타일은 메디슨과 그대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페드로 포로와 오도기, 벤탄쿠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갤러거와 구드문드손은 기존 미드필더진들이 가지지 못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능력, 복잡한 패스의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롱패스와 벼락 같은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드리블 기술로 전방 침투까지 감행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중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진으로 두껍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스텍 감독이 미드필더와 좌우측 윙어를 중점으로 보강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결국 지난해 여름에 적극 추진했던 갤러거의 토트넘 이적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매체들도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갤러거 영입을 완벽한 스쿼드 완성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호이비에르를 내보내는 대신 갤러거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부트룸은 포스텍 감독이 꿈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포스텍의 예리한 안목이 지목한 선수는 코너 갤러거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갤러거 영입을 위해 4천만 파운드, 약 665억 원을 제시했는데 첼시가 4,800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이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적을 거절했던 첼시가 이제는 토트넘에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월 겨울 이적 기간에는 다시 갤러거의 토트넘 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갤러거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쏟아진 기사는 즉각 한국에서도 보도되면서 갤러거가 토트넘의 3호 영입 선수이다라며 영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모든 언론 기사는 토트넘은 첼시의 플레이메이커 영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텍 감독은 이번 달에도 엄청난 지출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환하게 할 계획으로 중요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첼시의 고위층이 갤러거를 방출하면서 그 비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힘토크는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로 라이벌을 급습하면서 꿈의 토트넘 창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등 공격진에 이어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과 코너 갤러거까지 미드필더를 장악하면 정말 무서운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현재 첼시의 팬들은 토트넘으로 이적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포체티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첼시 팬들도 갤러거의 매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갤러거가 실제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은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장착하게 됩니다. 갤러거는 메디슨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축구 매체들은 갤러거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창출한 기회, 드리블 완료, 슈팅, 상대 박스의 터치, 태클, 인터셉트 등 모든 항목에서 20개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다라고 극찬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마치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남은 시즌 경기에 행복 축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0시에 루턴타운과의 시즌 29라운드 경기를 토트넘 홈구장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4위 에스턴빌라와의 격차는 승점 3점에 불과하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에 승점 격차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결국 이제부터 승점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팀이 리그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17위의 팀을 상대로 리그 15호 골에 도전합니다. 선두 홀란드와 격차는 4골이지만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이기 때문에 득점왕 도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루턴타운은 챔피언십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실점을 하게 된다면 득점을 내기 위해 공격 라인을 대거 올릴 것이기 때문에 뒷공간에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몰아치기로 루턴타운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리그 4위 경쟁에서 앞서려면 순위 아래에 있는 팀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인 풀럼전에서 0대3으로 대패하는 바람에 가라앉은 팀 분위기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손흥민뿐입니다.